15일 부산에서는 동래구 A중학교와 B고등학교에서 각각 학생 1명과 부산진구 C고등학교 직원 1명 등 3개 학교에서 3명이 확진됐습니다. 이들 3명은 모두 한 가족으로 지난 13일 친척과의 만남을 가졌고 14일 이 친척이 확진 판정을 받은 뒤 검사를 받고 15일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시교육청은 각 학교에 대해 방역을 실시하고 A중학교는 전학년 원격 수업으로 전환했습니다. 12월 들어 학교 확진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12월 1일 7개 학교에 7명이 확진된 것에 이어 15일 현재까지 20여 개 학교에서 모두 41명이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학생들의 감염은 대부분이 가족 내에서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이에 부산시교육청은 15일부터 2주간 학교 밀집도 3분의 1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에 따른 것으로 3분의 1을 유지하던 고등학교를 비롯해 탄력적으로 3분의 1을 운영하던 유치원과 초중학교도 모두 3분의 1을 준수하게 됩니다. 돌봄의 경우에는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하는 조건으로 운영이 계속됩니다. 계속되는 학생 확진에 전면 원격 수업에 대한 요구도 이어지고 있지만 교육청은 현재까지 감염은 가족 내에서 발생하고 있고 학교 내 감염이 없는 데다 기말고사 등을 고려해 전면 원격 수업은 어렵다는 입장입니다. 한편 부산 지역 1,780여 곳 어린이집은 지난 3일부터 무기한 휴원에 들어갔습니다. BTV 뉴스 장동원입니다.